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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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네. 오늘따라 훈출하게 인물들이 다 좋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따라는 예전에는 뭐. 좀 추네. 전에보다. 전문 경우가 추네. 인물이 오늘따라 빛납니다. 빛이나.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도 네.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그 대단원을 내리는 재단법 제일 마지막 부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네. 10장인데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 쭉 공부한 거 다 이제 복습을 많이 해서 잘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레위기 18강 참된 예배는 말씀 주변에 있다. 오늘 레위기 10장인데 성경 봉독은 두 절씩 하고 네. 나머지는 지금 11절까지 읽는데 나머지 세 절은 다 같이 네. 소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예. 10장은 하나의 큰 매듭을 이루는 장이에요. 네. 그 11장에 가면 타이틀이 뭐가 돼 있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여기서부터 먹는 얘기를 이제. 야, 여기 빨리 가고 싶다. 가고 싶어요? 가면 괴로울 텐데. 못 먹는 게 많아. 먹는 얘기만 하면 신난다, 그죠? 그렇죠. 아멘. 그런데 네. 못 먹는 것들도 이야기해야 돼요. 네. 먹는 거, 못 먹는 거 구별하기 위해서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바로 오늘 봉독한 그 말씀 중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10절에 그게 있죠? 네. 네. 요게 이제 뒤에 거 11장을 겨냥해서 미리 이렇게 내놓는 단어를 미리 내놓는 기법이에요. 네. 네. 암시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더라? 연극 같은 데서. 복선. 복선을 깐다. 그쵸. 네, 와, 저 역시 수준이 높아요. 네. 복선을 미리 딱 깔아. 항상 복선을 깔아서 뒤에 가고 연결 고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문학적. 또는 수사적 장치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0절은 11절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자꾸 읽기 쉬우니까 한 가지 복습을 해야 되겠어요. 레위기 짜임새 기억나요? 제1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거의 잊었을 확률이 있을 거야. 네. 예? 한번 써볼게요. 네. 예. 레위기. 네. 레위기는 짜임새가 있다. 네. 어떤 분이 레위기를 진짜 재미없어 해서 무슨 말인지 읽어도 재미없고 막 그래서 잘 안 읽다가
제가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앉아갖고 다방가 뛰고 무슨 카페에 앉아갖고 레위기 짬씩 이렇게 계속 거려가지고 줬더니 설명도 해줬더니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레위기를 그때 짜임새 별로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주제의 매듭을 알고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지. 네. 예. 1장에서 10장까지. 이게 제 1부예요. 1부. 그러면 이때까지 공방이 오늘은 10장 하는 거 아닙니까? 네. 10장. 이거. 그럼 한 매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는 내용이 뭐냐?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제사법은 요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가까이 나가는 고르반이 고르반. 네. 고르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수단이요. 그래서 제사법 이거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를 보여준 주제예요. 그래서 10장 이거는 법문이 아니고 이야기죠. 이야기. 이 앞에는 다 법이에요. 속죄법. 속건제, 번제, 소제 이런 거 이제 화목제 드리는 법을 그다음에 위임제 드리는 법 이게 다 법을 알려줬는데 여기서는 이야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매듭의 10장은 1장을 마무리하는 매듭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이 제사법을 안 지키다가 아론의 두 아들 이름 뭐죠? 나답과 아비우가 적살 맞아 죽어버려. 네. 네. 불행한 이야기다, 그죠?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게, 오늘 그 얘기를 공부해야 돼. 그럼 또 2부가 있어, 2부. 2부는 아까 말한 먹는 이야기부터 11장부터 해서 16장까지 이어져요. 네. 그러면 이 2부는 뭐냐 하면은 정결법이라고 불러요. 학자들은 정결법. 정결. 한자말로 좀 어렵죠? 네. 클린. 클린, 그럼 영어는 쉽죠? 깨끗하게. 깨끗하게 사는 법. 네, 또 위생법. 네, 또 위생법이라고 해서 건강법.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 네, 먹지, 안 먹는 거는, 못 먹는 거는 철저히 먹지 말고, 이로운 거는 먹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피부병 안 걸리게 네, 하고. 또 우리 가운데 피부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격리시키고 이런 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을 유지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법. 그런데 16장에 이제 한 마지막 장에 있어요. 이거는 또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 산문 형태로 돼가지고 속죄,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면 대속죄일은 욤키푸르라 그래요. 욤키푸르. 욤. 키푸르 욤키푸르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속죄를 함으로 온 나라가 전부 깨끗해지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결론부이다. 죄를 갖다가 염소의 머리 안수에서 덮으셔갖고 한 마리는 쫙 광야로 아사셀에게 보내고 하나는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 17장에서 27장. 이게 제 3부작이에요. 2부, 2부작, 이게 3부작. 3부의 17장, 이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게 주제예요. 그래, 거룩장이에요, 거룩장. 거룩장. 근데 그걸 한자로 성결법이라고 이제 불러요. 정결법, 성결법은 요에 줄 하나만 바뀌가지고 헷갈리기 쉬워요. 네. 나는 속으로 이거 바꾸고 싶은데 학자들이 다 이렇게 학회에서 쓰니까 또 우리 선배들이 한자를 워낙 잘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좀 앞으로 세대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냥 내 생각에는 거룩법, 그럼 되겠어. 훨씬 딱 이해는 쉽죠. 그죠? 이해 쉽죠. 네. 내가 그렇다니까 나를 늘 지지해주는 사람이 우리 수인 씨라니까. 거룩법 딱 외우기 쉽다, 그죠? 요거는 정결법이니까 뭐라고 하면 더 쉬울까? 깨끗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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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깨끗법. 야, 깨끗법. 이러고 하고 싶은데 바로 귀에는 들어오는데 깨끗법. 좀 이 문법처럼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입이 매력적이다, 그죠? 네. 눈에 쏙 들어온다, 귀에. 정결보다 청결법 이러면 더. 청결도 더 보이고. 그것도 한문이에요. 네, 그러네. 그래서 이 3부작, 레위기는 1장에서 17장까지 있어요. 레위기는 1장에서 27장까지. 그럼 이거 다 부록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는 27장이 부록이에요. 27장에는 여러 가지 다른 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십일조법 이런 거, 또 배상법 이런 게 여기 좀 더 나오고 있어요. 특별한 부록으로. 모든 부마다 하나의 부록이 달려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 레위기 짜임새를 딱 외워두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레위기 딱 가르면 여기 딱 생각나면 아, 1장, 10장, 11, 17장, 16장, 27장, 17장, 27장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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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부. 1장에서 10장 제사법. 제사법. 예. 그다음에 2부. 11장에서 10장까지 식객조법. 전까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좀 외우기 좋은 방식이고. 3부. 17장에서 27장까지 거룩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게 나오고 있어. 거기에 제일 핵심은 3부에는 성생활이 성생활. 18장하고 20장이 섹스 규정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두 개나 대풀이 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생활을 잘 하도록 지도를 해야 돼요. 예, 어릴 때부터 잘 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로서 어떻게 예, 참 복되게 살 수 있는지. 그 성생활 법은 너무나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실망해요, 보면. 어머니하고 성관계를 갖지 마라, 이런 거. 누가 가지나, 그런 거. 근데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나 봐. 특히 어머니가 여러 명일 때. 맞습니다, 예. 어머니가 막 네 명씩, 다섯 명 이렇게 될 때. 아버지가 막 한 서른 살 밑에 여자를 또 데리고 살 때. 오, 예. 옛날에 걔도 야곱의 아들도 또 그런 일이 네, 있었어요. 르우벤이 그만 네. 예? 빌라하고 그만 동침해 버렸죠. 그죠? 이런 경우에 옛날에 있었던 경우를 이제 대해서 이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거룩법에 보면 요새 막 많이 문제가 되는 동성애 법에 대한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찬반 여론이 막 있는데. 그것에 관한 지침을 성경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네.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이제 해나가도록 합시다. 네네. 오늘은 10장을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성사학당의 이 장점이라 그럴까? 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이 특성, 그건 뭘까요? 본문을 깊이 본다, 그죠? 맞습니다. 네. 전체를 막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성경 한절 한절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게 우리 성사학당의 큰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보면 이걸 보면서 제가 질문을 던질 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답해 봐요. 네. 네. 자, 1절. 자, 10장 1절.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그런데 이 향로가 그러면 어디다 쓰는 향로예요? 분향단에. 네, 네. 그럼 분향단에 가다가 이 사고 났나? 분향단 위치는 어디 있어요? 저기 휘장 앞에. 지성소 휘장 네. 앞에. 네. 거기 들어가서 앞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분향하다가 이렇게 됐나요? 그 전에 있었던 거. 그게 좀 아리까리해요. 네. 근데 분향하였더니라고 이미 얘기했으면 한 거 아니에요? 향로를 가져다가 예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지. 하였더니 분향단에서 이랬나? 여기서 봐서는 그런 거 아닌가요? 하였더니 예. 하니까 하고 나서 이게 히브리어를 이제 봐야 돼. 그래서 네. 이 향로라고 하는 번역이 출애굽기에서는 불똥을 담는 그릇 이렇게 번역해 놨어. 불똥? 불똥을 담는 그릇. 근데요, 그 분향단에는 향로가 어떻게 향로는 원래 있었어요? 향로란 것이 네. 또 어디에 나왔냐면 민수기에 보면 역병이 막 돌 때에 그 역병을 막 아론이 가서 향불을 피워가 향로에가 향불을 피워서 막 에, 향을 피워라 했더니 향을 피웠더니 전염병이 사라지고
아론이 중재한 이야기가 14장에, 16장에 나와요. 16장. 아니, 여기 보니까 각기 네. 향로를 가져갔다고 했는데 네. 그 분향단에 향로가 있어서 불을 갖고 가서 이렇게 넣는 건지 아니면 자기 향로를 거기 위에다 올리는 건지. 네, 그걸 이제 맞춰보라고. 제가 맞추는 거예요? 네. 이게 약간 힌트. 출애굽기에서는 번제단에 있는 부속품이에요. 이 히브리 원어가. 거기에서 불똥 담는 그릇이야. 프라이팬처럼 넓적하게 이렇게 생겨갖고 거기에다가 불을 수철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지. 네네. 그래,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불똥을 담는 그릇이야. 향로. 그 번역을 향로라고 해놓으니까 헷갈려. 그렇다면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27장 3절에 나온단 말이야. 그거 한번 볼까요? 네. 거기에는 회막법에 규정법이 27장 3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리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네, 거기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해서 번역했어요. 불 옮기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단을 만드는 번제단 만드는 규정이에요. 그럼 번제단은 그 지성소 앞 내소보다 바깥에 있어. 그렇죠. 예. 바깥에서 불똥을 팬에다가 그나마 팬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들어가지고 향단 앞 분향단 펴가지고 이렇게 했나 봐. 그래서 이 행동이 하나님이 시킨 짓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향단에 분을 드리지 못했어요. 네.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큰 진노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분향단법은 출애굽기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봐야 돼요. 네. 성경 읽는데 좀 성가시다 하더라도 자꾸 앞을 찾아가 비교해보고 연구하는 자세로 해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아예 두 권을 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분향할 제단 네. 30장에 있어요. 9절. 30장 9절. 출애굽기 30장 너희는 9절.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붙지 말며. 네, 뭐 하지 말라고 했대요. 다른 네. 향을 사르지 말며. 예. 이건데 분향할 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이제 처음 신출레기 제사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방금 구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한번 드려봤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딱 보니까, 아, 저기 자기들 좀 독창적으로 좀 더 좋게 하려고 아마 밖에 번제단에 막 거기 가갖고 불똥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으로 와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야 이게. 다른 불이라는 것은 영어로 other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이건 strange예요. strange 이상한 불. 이상한 불. 그 무슨 불일까? 잘못된 불. 잘못된 불. 또 사전 보니까 forbidden이라고 돼 있어. forbidden. 금지된. 들여서는 안 되는 금지된 불을 들였어요. 그럼 뭘까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또 외국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기발한 게 좋아서 와서 아마 이게 제사법에 자기 마음대로 도입했나 봐.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드렸는데 2절에 어떻게 됐어요? 불이 삼켜서 죽었어요. 네, 불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건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즉살맞아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3절에 보면은 아론이 기가 막혔죠. 아들 둘이를 졸지에 잃었으니까. 그러면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침묵. 아론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프죠. 아, 아프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울부짖으며 여호와를 원망하여 그죠? 어찌하여 우리 애들을 이렇게 불 좀 잘못 들였다고 죽이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으면 이렇게 하면 좀 극적으로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되게 재미없죠. 아론이 잠잠하니 그죠? 울지도 않고 잠잠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켰겠지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했다. 속으로
이제 이 본문 읽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멈춰 써야 돼. 굴딱 넘어가지 말고. 그러면 앉아서 기도해야지. 앉아, 하나님, 이게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요, 오히려 이 아들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사장 일을 오래 했으면 좀 습관화 돼가지고 뭐 대충 할 때도 있다 싶은데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초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릴 시기인데 왜 불을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반에 이런 일이 생겨갖고 하여튼 대대로 그 사건을 알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본대로 이 사건이 생겨서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대를 제대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럼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때려 죽였나? 하나님이 태워 죽였나? 성경이 뭐라고 써놨어요? 이 3절에 2절은요? 2절에 하나님이 불이 여호와 죽였나? 그들을 불이 불이 죽인 불이 나왔지 불이 네. 그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지 불이 죽인 거지 불이 죽인 거지 그지? 그렇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왜? 다른 불을 거기다 대놓으면 확 불이 나오겠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누구도 그걸 하지 말라고 앞에서 가르쳐놨는데 출애굽기에서 막 가르쳐놓고 또 제사법에서 수없이 가르쳐놨는데 그런데 네. 마음이 한순간 에이 어떨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일반 법칙을 어김으로써 거기서 불이 나왔어. 그럼 이건 사고지. 사고죠. 네. 사고야. 그러면 사고 나는데 보고 아론이 여호와 어쩌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내가 아 기도한데 이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문제 해결, 그죠? 아 그래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게 이 말씀의 주제야. 네. 특히 제사장이 맞아요. 예배드리고 할 때 규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 그래서 이 아론이 잠잠히 있는데 속은 굉장히 아팠겠죠. 그렇죠. 아이고. 아 자식들 그 말씀 좀 잘 듣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아이고. 신중하게 안 하다가 이 사고가 났구나. 뒤에 집에 가서 많이 울겠죠. 네.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 앞이라서 이제 울지를 않아. 또 원망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러면 이게 고르반 예, 가까이 하다 같은 단어예요. 예물을 가져오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 단어가 그리스 성경에서 주기도문에 나와. 힌트 어디에 있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그렇게 여기 그게 단어 같은 단어. 아카데시 그래갖고. 아카도시. 아카도시. 한번 볼까요? 아카도시. 이 히브리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아카도시. 가. 도. 시. 이게 이제 아. 가. 가. 도. 시인데. 아 이거는 아. 이게 나라는 뜻.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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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카도시는 거룩이에요. 거룩. 아, 카도시. 예, 네, 거룩. 내가 거룩. 카도시, 그죠? 네. 요게 거룩의 수동태, 수동태.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다. 그럼, 거룩하는 개념은 뭘까요? 일상적인 보통 평범한 것과는, 일상의 세속적인 영역과는 멀리 떨어진 거. 그게 거룩이에요. 아, 지난주인가 어느 커피숍에 네. 가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마시는데, 어?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영어로 away from ordinary 써놨어. away from 이거 away 이렇게 되고 요새 막 카페 같은데 영어 많이 써놓죠. 네. 네. 학교 다닐 때 게을려 공부 안 했다가 요새 낭패 보죠. away from ordinary 이거 보통 이거 보통이잖아. 일상 일상 뭐로부터 멀리, 일상으로부터 멀리. 평범한 커피하고는 이건 거리가 멀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맛있는 커피다, 이런 뜻이게. 그럼 이게 거룩 개념이요.
신들이 많이 있는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들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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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 6장에 세 번을 외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야. Away from ordinary. God 여기다 God라고 소문자로. 그러면 이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유일신 사상이잖아. 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영존하시고. 그럼 이것이 이제 거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신들처럼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낯선 불, 다른 불을 딴 신들이 드리는 그런 불을 한번 도입해 봤다가 하나님이 그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 말은 뭘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특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것만이 참된 예배임을 하나님이 지금 해설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을 아론에게 왜 해 줄까? 하나님께서. 왜? 아론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그 자식이인데. 너무 자식 둘 잃고 지금 정신이 나갔겠죠. 그래갖고는 속에서 막 복잡하겠죠. 네. 하나님 제사장 시켜놓고 예? 이렇게 둘 다 죽이면 그럼 속에서 막 고민이 되고 아들 둘 죽었으니까 뭐 원망하는 마음도 막 생길라 그럴 것이고 복잡한 생각이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나 안 해. 안 해. 시켜주셔라.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네. 시켰는데 네. 이렇게 있으면. 아이 귀한 아들 하나님이여 사고 나 죽게 나 교회 안 나갔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마음도 차도 안 그치.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되게 죄책감도 느낄 것 같아. 내가 자식들한테 제대로 좀 그치, 이렇게 맞아. 알려줄 거 그래서 죄책감도 느끼고 그쵸. 굉장히 내 마음이 아마 아론은 이후로 평생 동안 애들 생각날 때마다 네. 눈물을 짓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하는 쪽으로는 안 가겠다 그죠. 근데 인간은 죄가 많아갖고 자기가 불행이 생기면 대번 먼저 하나님 원망 쪽으로 딱 그렇죠. 말이 그렇게 튀어나와.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한테 이럴 수 있다. 내가 평생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목사 생활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째 나한테 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 하나님 내가 내 충성된 종에게 암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욥기하여 욥기에 있는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조금만 불리하면 원망하는 습관을 들죠. 그런데 아론은 지금 성숙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설명을 딱 해주니까 납득했어요. 아 이것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 일반 법칙을 어긋나서 생긴 하나의 큰 대형사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서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이 규정한 법도대로 규정대로 잘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내 영광을 드러내고 앞으로 내가 규정한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런데 그런 하나의 꾸지람 비슷한 이런 조언이 아마 하나님도 자식 이름 부모니까 좀 냉정한 표정을 안 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으든가 예, 아로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예. 자 그랬더니 이제 4절에 모세가 예, 와서 아론에 가서 모세는 이제 삼촌이죠. 네. 아론의 동생이니까 네. 예, 조카들 둘 죽었어. 모세는 조카 둘 죽어도 막 되게 아프겠죠 가슴이. 네. 예. 그런데 여기에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아론의 삼촌 우시엘 아들 미샤엘과 엘사반 둘이를 불러서 처리하라. 그럼 사촌이다 그죠? 네. 네. 이들을 불러가지고 옷을 그대로 입힌 채로 옷은 무슨 옷일까요? 제사장의 복을 그대로 입힌 채로 들고 나와야 돼. 네. 슬프다고 막 옷을 벗기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온전하게 그대로 들고 나와서
성경 보세요. 머리를 풀거나 너희는 머리를 풀어 입기로 옷을 찢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뻐근나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은 것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막 쥐어뜯고 막 옷을 쥐어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하나님한테 이제 큰 불경이 되는 거예요. 잘 청정하고 참고 속에서 다시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조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그 대신에 이 제사장 가족들은 슬퍼하거나 하지 말고 대신 누가 슬퍼해요? 6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치신 불로 말미암아. 이게 좀 번역이 좀 직역이 되어서 되게 이해가 안 되죠. 여호와께서 불살라 버린 그 불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네. 불로 인해서 저들을 살로아 버렸는데 사로워진 그 사건 그 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할 것이라는 너무 번역이 약해요. 빡카 빡카라는 단어 썼는데 네. 빡카 그러면 엉엉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속들은 이 사건을 두고 애통 애곡 네. 많이 울어요. 하나님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 이제 말하겠어요. 대신에 가족들은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옷을 찢거나 큰 소리 내어 울지 말고 애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가족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말로 잘못 가르친 사건으로 뉘우치면서 그 대신에 다른 분들이 위로하는 그 마음으로 크게 울면서 이 사건을 이제 장례를 그렇게 치루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그래서 관유를 가지고, 관유는 기름이에요. 바르는 기름, 머리에 바르는 기름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회막에 그냥 머물러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건이 아주 하나님에게도 큰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자손 대대로 제사장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잘 지키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대 교훈이 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에 오늘 교회에 이런 교훈은 커요. 목회자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임직받은 권사님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 명심해야 될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잘 준행해요. 하나님의 이 명령하신 말씀의 큰 뜻은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 줬죠. 사랑하라. 예, 사랑해. 사랑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지만 율법의 큰 뜻이에요. 그 뜻을 항상 교회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에 크게 붙이고 이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할 수 있겠죠? 네. 최 집사가 자꾸 약을 올려요. 저 최 집사 그냥 미워 죽겠어. 그런데 이 말씀부터 불 맞아 죽겠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사랑 이거 싹 웃고 예. 뒤에서 또 수근수근했어. 수근수근데 아이고 나는 욕을 막 해. 그런데 또 박 집사가 내한테 일러줬어. 그런데 순간 쫙 올라가다가도 이걸 딱 생각 불 맞아 죽을라 하면서 사랑 다시 웃고 그러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이 말씀대로 살아온 공동체를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해나갑니다. 이런 원칙에서 8절과 이제 보면 두 가지 법을 주시는데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술을 갖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뭐 할 때? 예배 집전할 때. 회막에 들어갈 때. 선생님 그러면 여기 포도주는 알겠는데 독주로 얘기하면 뭐예요? 포도주를 더 세게 막 하면 독주가 돼. 나폴레옹 꼬냑 되잖아. 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 제사장 왜? 어떨 때? 회막에 들어갈 때. 그 예배를 인도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었냐면 분별하지 못할까 봐. 거룩하고 그렇죠. 속된 것. 즉 11장에 있는 거예요. 재물 중에. 못 먹는 거. 돼지고기를 떡 갖고 왔다. 그래갖고 막 술이 쳐가지고 돼지고기인지 뭔지 모르고 막 그걸 막 먹어. 막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난다. 그렇죠? 속된 것과
네. 거룩한 걸 잘 구별할 수 있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네. 부정하고 정한 것들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언제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이하에는 보면은 먹는 게 또 나와요. 먹는 거. 14절 보세요. 네. 뒷다리, 들어 올린 뒷다리. 전에 했죠, 이거. 네. 뒷다리 들어 올린, 드루마, 들어 올리는 거. 네. 흔든 가슴, 드누파. 앞으로 이렇게 흔든다 그랬죠.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네. 거. 뒷다리는, 들어 올린다, 그죠? 네. 이거는 요제를 이제 드리는데, 이건 반드시 먹어야 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세요. 이 나머지 셋째, 넷째, 엘라살과 이다말이 안 먹었어. 16절에. 채식주의 잠깐. 예. 그래갖고 다 태워버렸어. 16절에. 네.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 났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노했어요. 또 죽으려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규정을 또 안 지켜. 그래서 속죄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거늘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속죄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속죄하는 임무를 방기해버린 거지. 근데 여기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러면 성소 안에서 먹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바깥 번제단 옆에. 지난번에 밖에 번제단 옆에서 거기서 잡고 거기서 먹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안 먹어버렸어. 태워버렸어. 왜 그랬을까? 왜 태웠을까? 진짜? 배불러서. 아니, 그게 아니고 뒤에 힌트가 있어요. 아론이 대답해요. 19절에.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네. 무슨 말이 이게?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 애들 둘이가 죽어가지고 이제 정말 밥맛 없겠죠. 너무너무 슬퍼. 그런데 자기 형들 둘 죽었어요. 얘들도 너무너무 오늘 너무너무 슬픈 날이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좀 봐주시기. 그런데 거기서 말씀 지킨다고 또 앞뒤 문맥도 없이 말씀을 또 지켜야 되니까 고기 막 쫙쫙쫙 맛있게 막 먹고 이러면 좀 위선적이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한테 잘 빌라고 헤헤 웃으면서 속에는 안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무사히 지나갔어요. 이런 경우는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안 지켰는데 하나님 주무상을 봐가 또 봐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네. 속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 속을 보신 그러니까 어기려고 안 먹은 게 아니니까. 아니고 어제 안 넘어가니까 몸은 그냥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죠? 하나님 이런 경우도 이해를 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 누구보다 다 잘 아시겠죠. 아시죠. 네. 다 아시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내가 저 낭떠러지 옆에 가지 말아 하면 가지 말고 그 가서 또 가져가다 또 떨어져서 또 죽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 난로에다가 석유 붙지 마라. 그럼 붙지 말아야 돼. 붙지도 말고. 그거 막 고속도로 휑휑 달리는데 그 천천히 걸어가 건너가지 마라. 그러면 고속도로 건너가지 말아야지. 근데 참 저는 그런 게 청개구리 같은 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 매력적이에요. 그죠? 네. 그죠? 그러니 불을 한번 맞아야지 정신 차려야겠죠 한번. 우리 애들도 막 이 난로 뜨거운데 가가 막 만지지 만지면 자꾸 만질라 그래. 그러다가 손을 갖고 그래. 한번 탁 대주면 뜨겁잖아. 뜨거라. 그다음부터 안 만지더라. 하나님의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지멋대로 제사드리는 이런 일이 여기서 근절이 됐어요. 네. 그 대신에 희생이 컸어요. 나답과 아비호가 죽었어요. 네. 너무나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제사법의 결론부예요. 그 제사법의 취지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법인데 네. 그럼 제일 끝에 이걸 넣어놓은 까닭은 뭘까?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나 한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좋아요 욕함 다가가면 한대 꿀밤 딱 맞으면 쫙 뻗어버린다, 그죠? 꿀밤은 네.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목사님 좋아요 하면서 뭐 아이스크림 사와주고 막 넥타이 핀도 사오고 하나님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다음 삐딱하게 뭐 교회 청소도 안 하고 그렇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은 목사와의 관계가 유지가 될까? 안 되지. 안 되지. 나 목사하고 지난데 너도 청소해 하면서 짝대기 들고 청소하라고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되죠. 목사님은 가만히 놔둘까? 안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 지키고 그 다음에 예배도 말씀 중심으로 잘 해놓고 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핵심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주는 게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잘 살아나가고 네. 또 더구나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성서학당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나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예. 주변에 그냥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네. 그런 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마음이 중요하네요. 근데 정말 진정한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를 잘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또 믿음까지도 생기는 게 아닌 것이. 고생하셨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 같은 환상을 몇 번을 보았나요? 1번, 2번, 2번, 3번, 3번, 5번. 정답을 아시는 분은 12의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12의 성수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